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빈이 공룡 메카드 메가티라노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 오기! 친구들, 이게 공룡 메카드의 메가티라노예요. 일단은 자동차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공룡 모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케빈이 알려줄게요. 여기 위에 오! 이렇게 열려요. 한 번 더 올려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캡처카가 필요한데 케빈은 짜잔! 알키온을 가지고 한번 공룡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이제 외치는 주문! 다이니소 고! 고! 친구들! 오, 봤어요 방금? 네 개가 팍 펼쳐지면서 오, 이거 봐요. 오, 녹색 눈. 진짜 멋있죠? 그리고 노란색 이빨도 있고 역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엄청 무서워요. 어? 여기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이 녹색 캡슐에는 타이니소어 친구들이 쏙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타이니소어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 뭐 케빈이 보여줄게요. 타이니소어 친구들! 케빈! 친구들, 이 안에는 타이니소어 친구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타이니소어 친구들을 다 못 태워요. 왜냐면은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캡슐은 총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마리의 타이니소어를 지금 케빈이 한번 뽑아볼게요. 친구들! 미크로랍토르예요! 오, 미크로랍토르! 넌 행운의 주인공이야! 미크로랍토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첫 번째 캡슐 안에 넣어놓을게요. 오, 다음 두 번째 주인공은 야! 오! 친구들! 람베오사우루스가 뽑혔네요! 람베오사우루스도 여기 안에 미크로랍토르 옆에 딱 앉아있어. 그리고 세 번째! 얍! 오! 친구들! 플래시오, 물에 사는 플래시오가 세 번째 주인공이네요. 접어가지고 이쪽에 넣어주고 오! 친구들! 근데 케빈이 나는 친구, 땅에 있는 친구, 물에 있는 친구 오! 이렇게 골고루 뽑았어요. 대단하죠? 마지막! 마지막은 야! 진짜 큰 친구다. 얘는 프테라노돈이잖아요. 오, 프테라노돈을 뽑혔어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제일 좋아요. 크고 색깔도 너무 프테라노돈까지 타이니소어 친구들의 캡슐을 닫으려면은 먼저 이 뒷발을 닫고 그리고 타이니소어 친구들을 눌러주세요. 오! 쏙 들어갔죠. 다시 한번 뿅! 닫아주고 그리고 앞발도 닫아줘서 자동차 모드로 다시 변신시켜줘야 돼요. 얍! 준비 끝! 다 뽑았으니까 상자는 옆에 치워두고 이제 캡처카를 이용해서 공룡 모드로 한번 변신시켜볼게요. 오, 떨리는데요. 아, 그리고 맞죠? 친구들, 여기에 메카드가 필요해요. 메카드를 한 장을 케빈이 준비했거든요. 메카드를 어디에 넣으면 잘 나올까? 아,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알키온을 가지고 공룡들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 친구들 기대돼요. 그럼 다 같이 다이니소 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람베오사우루스 막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플래시오 어디 갔지? 플래시오? 플래시오. 플래시오는 밑에 떨어지고 이게 지금 아주 난장판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긴 했어요. 막 네 개가 튀어나오고 막 이거 다 열리고. 근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캡처카드 이렇게 열렸으면은 진짜 멋있었을 텐데. 우리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요, 친구들? 좋아요. 이 친구들 그대로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넣어서 내 친구가 이 책상에 탁 올려지는 모습을 케빈이 보고 싶어요. 그럼 네 마리의 타이니소어 친구들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친구들! 근데 이 캡처카 안에 타이니소어 친구를 한 마리 더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마리 더 뽑아오는 게 어때요? 좋아요. 상자를 다시 뽑아서 과연 캡처카는 어떤 타이니소어가 들어갈지. 야! 오! 친구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마지막 주인공이 됐네요. 그럼 상자 지워주고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캡처카 안에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총 5마리의 타이니소어 친구들이 퍽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됐어!
지금도 준비 끝.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얍! 준비 끝! 이번에는 케빈의 목표가 있어요. 캡처카를 확 열려서 다섯 마리 타이니소어가 와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내 카드 위치를 가까이 보내놓고 친구들 제발 다 같이 타이니소어 고! 고! 아 친구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 왜 이쁘게 착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케빈이 봤을 때는 이 날개 달린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아요.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육지에 사는 타이니소어 친구들로만 한번 해볼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람베오사우루스, 사이카니아 합체! 짠! 자동차 모드로 변신! 근데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캡처카도 한번 바꿔볼게요, 케빈이. 이번에는 피톤! 여기 안에는 파키리노사우루스 한번 넣어볼게요. 아! 메카드! 메카드 앞에 놓고 그럼 해볼까요? 다이니소어 고! 이게 뭐야? 피톤 아예 나오지도 못했어. 이게 뭐야? 오늘은 케빈이 공룡 메카드 메가티라노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케빈이 네 마리 타이니소어 친구들을 한꺼번에 팝업시켜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물론 결과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케빈은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